타이펙스의 대안주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 이것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괴를 같이 할 수 있는 유일 에너테크를 한 분이 가져오셨고요. 2차 전지 소재 종목 중에 또 좋은 종목이 있다. 사마 알미늄을 한 분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유일 에너테크와 사마 알미늄,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유일 에너테크부터 좀 볼까요? 네, 유일 에너테크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던 적은 있는데, 지금 주가가 일단 거의 횡보하고 재미가 없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앞으로 변화는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고요. 네. 일단 이 회사는 2차 전지 자동화 조립 장비라고 해서 특히 노칭, 스태킹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잘 쌓는 회사죠. 스태킹이냐 보니까요. 그래서 네.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데 솔직히 실적 자체가 많이 나오는 편이나 기대감이 지금 당장 큰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제영택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잘했고 거기서 이제 CB로 약 한 18% 정도 지분을 확보하는 걸로 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더 늘릴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거의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 제영택이란 제영택 뭐하는 회사죠?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아, 예, 예. 죄송합니다. 네, 급하시군요. 네. 네. 그래서 이 제영택이라는 회사를 보게 되면 일단 국내 유일의 탄산 리튬 관련된 쪽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쪽이 에코프로 GM이나 LNF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지금 최근에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NCM 계열 말고 LFP 이쪽도 중국에서 많이 쓰지만 앞으로 이쪽도 좀 챙겨야겠다라는 그쵸. 쪽에서 LG화학도 그렇고 배터리 업체들이 이쪽에 대한 투자나 또 연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쪽에서 LFP 쪽 관련 쪽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원가를 구성하는 게 이 탄산 리튬이고요. 게다가 탄산 리튬 같은 경우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회사의 실적도 좋아지고 투자를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LFP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주목한 게 다음 핫한 섹터가 폐배터리. 그렇죠. 예, 이 관련된 예. 리사이클 관련된 쪽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국내 업체 중에서 지금 현재 어떤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돼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고 대기업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현재까지 지금 국내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익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20%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머지 회사들은 다 이제 투자하고 준비하고 라인을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들인데 벌써 이 정도까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뚜렷한 변화가 앞으로 기대가 된다. 그렇네요.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유일 에너테크가 실적 자체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 있겠지만은 자회사 똘똘한 자회사 투자를 잘해서 그에 따라서 같이 변화를 이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좀 더 높다라는 네. 쪽에서 주가도 어느 정도 이게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일 에너테크를 김민수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회사 제영택이 이 LFP 배터리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좀 회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일 에너테크가 그것을 이어갈 수 있겠다. 여기에다가 폐배터리 사업도 지금 잘 해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약간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사마 알미늄 보겠습니다. 임순희 대표님. 네, 뭐 사마알미늄 이제 7월 달에 한번 갖고 나왔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네. 뭐 그때보다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일단 뭐 알루미늄 그 박을 만드는 이제 국내에서 뭐 상당한 많지 않은 그런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습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매출이 32% 증가한 628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290% 증가한 48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뭐 2차 전지용 알루미늄 박 생산량이 이제 상당히 증가하면서 관련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국제 알루미늄 가격 자체가 계속 지금 고공행진입니다. 물론 10월 달에 3,100달러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2,600달러를 선에서 이제 멈춰져 있는데요. 그래도 뭐 작년에 비해서 한 두 배 이상 가격대가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알루미늄 가격 자체가 뭐 쉽게 생산을 확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은 쉽게 떨어지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 이제 2차 전지가 계속 이제 호황을 보이면서 관련된 알루미늄 밖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서 생산 시설을 확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22일 날 알루미늄 밖 생산 시설 증설을 위해서 800억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지금 포승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요. 그 안에 이제 두 개의 아변 라인을 추가 건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만약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투자하는 규모가 작년에 한 125억이었으니까요. 그거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이제 증가하는 만큼 그만큼 이제 생산 시설을 뭐 빠르게 이제 확충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이제 계속 호황이 뭐 내년에도 뭐 2차 전지는 계속 호황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알루미늄 박에 대한 매출은 뭐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삼화 알루미늄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삼화 알루미늄 차트 보니까 최근에 또 다시 올라오고 있네요. 네. 최근에 또 기세가 무섭습니다. 그럼 바로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실까요, 임순재 대표님이? 네, 뭐 일단 8월서부터 해서 급등을 좀 했었죠. 급등을 네. 한 이후에 조금 뭐 옆으로 좀 횡보를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소재 관련된 쪽, 2차 전지 소재 관련 쪽으로 이제 조금 이슈머리를 하면서 알루미늄 박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뭐 3만 5천 원인데요. 3만 5천 원대 미만에서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 가격은 뭐 전고점 4만 5천 원까지는 뭐 충분히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손절은 27,000원, 25,000원에서 손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가격은 전고점 한번 다시 도전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삼화 알루미늄의 가격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일에너테크를 보겠습니다. 유일에너테크는 근데 차트를 보니까 아주 정말 많이 계속 내려왔네요. 네. 어제 7%가 올랐지만 뭐 티가 안 납니다. 네. 그동안 많이 지루하고 횡보를 네. 이끌어 가는데 항상 남들이 관심 없을 때 그쵸. 사는 게 주식의 묘미지만 당장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상장한 이후의 주가 패턴을 보게 되면 거의 뭐 횡보입니다. 그러니까요. 횡보고 주가도 별로 재미가 없는데 말씀드렸듯이 실적 자체가 지금 보게 되면은 거의 어떤 변화가 없는 상태로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감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의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 주가가 이제 중기 저항권이 하나가 있는 18,000원대 초반대, 18,000 약한 200원 이 정도를 안착을 거래가 늘어나면서 안착하게 되면 그 다음의 변화는 조금 더 낮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 전 단계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여전히 기대감은 자회사와 함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재부각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눌림목 정도 한 17,500원대 정도쯤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이런 게 또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하게 되면 움직임도 빠르겠죠. 그래서 아마 지난 23,000원대 부근의 저항대 이 부분을 일단은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되 좀 더 빠른 탄력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상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16,500원으로 다시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좀 짧게 손절하는 전략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일 에너테크 김민수 대표님은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을 때 미리 좀 선점해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테이펙스의 대안주로 역시 2차 전지 소재 알루미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삼화 알루미늄과 배터리 시장의 또 LFP, 또 폐배터리 쪽에서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유일 에너테크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종목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을 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뉴욕 시장이 오늘 뭐 혼조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뭐 FOMC 의사록도 확인해 봤고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오늘 바라볼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뭐 로블록스라든가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은 또 올랐습니다.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약간 혼조 국면의 보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미국 시장은 휴장이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내일 쉬죠. 예, 이제 미국 증시 브리핑 안 하시나요? 네, 근데 일단 휴장에서 한국 증시의 이제 체력들을 테스트하는 구간이 나올 텐데 거기서는 약간 지수보다는 또 중소형 쪽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또 주도를 보이는 섹터 쪽 종목들 계속
찾아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오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뭐 미국 시장이 그 낮게 시작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상승 그러니까 낙폭을 이제 줄인 그런 하루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만회를 듭니다. 했습니다.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뭐 금일 시작할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시작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생각보다 이제 좋은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내도 뭐 반도체주나 아니면 기타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조금 강한 뭐 흐름이 매수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대비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